화제의 뜬 뉴스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연기가 나서 혼란이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다죠?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동차 하부 중간 전달장치 부속품이 부러지면서 윤활유가 흘러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윤활유에 불이 붙거나 그런 건 아닌 건데 연기만 났다 이거죠? 그렇죠. 인명피해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예. 이렇게 연기가 발생되자 승객들이 굉장히 놀랐고 출근 시간 혼잡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동차가 오래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교통공사는 채 10년이 안 된 전동차라며 노후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품이 부러져 생긴 일이니만큼 전문가들은 평소 전동차 점검 인력과 시간이 충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꼭 그래야죠. 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지상으로 달리는 기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부산역에서 유럽까지 기차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우리나라가 북한의 협조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종단철도까지 2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한국은 사수 끝에 정회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회원 하고 싶었는데 사실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원이 안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됐다는 거죠? 네. 두 차례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한반도 평화 모드 속에 이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인 북한이 찬성표를 던진 건데요. 그래요. 한반도 비핵화 과정 중이긴 하지만 북한의 경제 제재도 아직은 해제되지 않았지만 또 남북 경제협력 또한 이제 시작이지만 65년 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하나라도 트인 기분이랄까요? 네. 많은 누리꾼들이 기차 타고 유럽 가자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주라기 월드2가 현충일인 어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한 관람객이 절대 낮에 보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요? 왜 낮에 보지 말아야 돼요? 주라기 월드는 지상 최대 공룡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12세 이상 관람가거든요. 예. 개봉일인 어제가 마침 휴일이었고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극장 분위기가 영화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산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성인 관람객 중 일부는 영화 게시판에 아이들 통제 좀 시켜달라. 극장에도 노키즈 존이 필요하다. 주라기 월드가 아니라 초딩 월드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 뭐 음식점 카페 이걸로 논란인데 노키즈 존 극장도 필요하다? 예, 뭐 그런 주장인데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 간 이해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공룡 같은 경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력까지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소재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버무려져서 개봉 전부터 기대가 높았던 작품입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개봉돼 반가웠을 테지만 1편에 이어 2편을 학수고대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또 집중해서 보고 싶은 영화 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나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로 이해해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